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콜카 TV가 대단하다고요? 네. 네, 왜 대단합니까? 콜카 TV 있잖아. 대단하더라. 콜카 TV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냥 꾸준히 올리는 걸 보면은 나도 그렇게 못하거든. 요즘에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대표님은 맨날 영상이 올라와. 재미가 있든 없든 뭐가. 재미없다고 지금. 퀄리티가 좋든 낫든. 디스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디스 2 칭찬 8이지. 나는. 아 칭찬이 8이요? 네, 나는 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게. 좀 존경해요.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만나기 힘든 사람들 많이 만나시잖아.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은경 대표가 열정이 이 들끓는 게 식지를 않아. 그래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시고 그래서 굉장한 에너지가 있고 작은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리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거잖아. 이런 분이 대전에 계셔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행운이야. 대전에 문화유산이야. 문화재 딴 데로 유출되면 안 돼. 맞아. 다른 지역으로 가면 큰일 나. 아 왜 그러세요? 진짜로? 진짜로. 네. 일본 순사같이 생기셨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하면 집중 안 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전문적이라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다 유용한 것들이야 보면. 맞아요. 보면 다 유용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즐기면서 하니까 너무 부러워. 그리고 또 시의성도 맞아. 왜냐면 요즘에 매실이 또 그렇지. 그리고 또 매실 올리더라고. 요즘 매실 그거 매실 어제 땄거든. 그리고 막 저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팡 터진다니까. 물불 안 가려. 그래. 팡 터질 수도 있어. 꾸준히 열정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거 자체가 육해공이 다 있어. 농촌, 어촌 뭐 다 다녀. 나는 그게 제일 도시 낚시하러 도시 여자 됐다가 시골 여자 됐다가 낚시하러 다니고 막 너무 부러워. 맞아. 어제는 옥수수 땅콩 열심히 심었다고요. 주중하고 주말이 또 틀려. 낚시하러 가는 거 나 언제 데리고 가면 안 돼? 나 피싱TV에 나왔어서 잘해 낚시 이제. 여기 피싱TV. 여기 피싱TV. 피싱TV 출연했을 때 이거 이상덕 선생님이 찍어주는 사진이시거든. 피싱TV 때 이때가 지금 3월 30일이니까 지금 한 4월 5월 두 달 지났잖아요. 두 달 지난 얼굴. 근데 대표님 앞으로도 계속 그딴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요 컨셉으로? 어떤 식으로 갈까요? 어? 어떤 식으로 갈까요? 아니 구독자 이제 저에게 천명일 때랑 천명 이후일 때랑은 또 달라야 되잖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달라지듯이 조금 변화를 약간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또 그것도 저한테 또 그걸 또 던져 숙제를 또 던지십니까? 왜 자기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생각한 방향이 뭐냐고. 아니 윤영씨 아니 저기 우리 이은경 대표님, 네. 그 구독자 1000명 되면요, 버스 광고 한번 하시죠. 우와! 이거 좋다! 버스 광고 할까요? 네. 저 전공분야 아닙니까? 비싸.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은경 대표님. 그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하고 또 같이 올려드릴게요 하고서 막 거기다가 또 막 그 자영업자 한 100명. 버스 정거장 그거 광고할 때 가수 윤영신 그거 할 걸 그랬어. 그렇죠. 폰 아저씨 하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홍텔레. 미용실은 안 해도 그 가수로. 윤영 대표님 그리고 저런 선풍기도 좀 사은품으로 좀 만들어서 저거 좋아. 구독자분들 좀 드시고 그러세요. 저거 선풍기. 저거 좋아. 여름에 우리 보호관찰위원회 이번에 그것도 환청물도 했잖아요. 현충원에 봉사할 때 태극기 꽂는 봉사할 때 더워서 그걸로 했거든요. 근데 좋아요. 시원하고. 와. 아니 폰 아저씨 흰머리가 꽤 나오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1조도 하셨습니다. 우리 이은경 대표님이 하도 저를 쪼아가지고. 네 머리 아파가지고. 네네 맨날 와. 괜찮아요 흰머리 멋있어. 우리가 밖에서 서로 좋은 줄 아는데 원래 이렇게 친하잖아. 근데 이은경 대표님은 노래를 진짜 노래 아이유처럼 잘 불러. 그래서 조금 그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노래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들을만. 난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저작권 그게 걸렸다고 아니, 그냥, 왔어. 그냥 라이브로 그냥 생목으로. 생목으로. 네, 그냥 반주. 아니 유튜브 스튜디오에 체크가 돼 있다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 박자 맞게 이렇게 그냥 맨 목소리도 좋지 누나. 목소리. 그 목소리. ASMR처럼 그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네. 우리 딸이. 대학 다닐 때 그 미국 연수 가는 거 콘서트 해주셨잖아 여러분들이. 네네네. 그때 이은경 대표가 맞아 노래를 했잖아요. 너의 의미 했죠. 너의 의미 한번 불러봐요.
가서 몰라. 너의 의미하고 모든 날 그때도 모두 틀렸어. 하다가 노래 아니, 틀렸잖아. 야, 좀 이따 기타 쳐줄게. 너, 아니, 너의 의미 진짜 인정해. 아, 진짜? 아니, 내가 칭찬 잘 안 하잖아요. 윤희 대표님 아시잖아. 머리 좀 자르자고 가만히 있어봐. 삐뚤게 잘라요. 그냥 움직이는데. 아, 신나네. 신나. 좀 심, 우리 세 명이 공통점이 신나네. 신나는 거지. 아, 신나는 거. 그래도 인정해. 거지. 두 명도 신나는데 그냥 세 아, 명이 돼가지고 신나네. 와. 또 중구난방이잖아 우리 세 명이. 그래도 다 통하잖아. 결론은 폴카 TV가 좋다. 맞아. 아, 그럼요. 그지? 굿. 굿이다. 굿. 결론은 그거요. 네네네. 맞아. 이로와. 어? 그 홍익인간의 맞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맞아. 하면서 행복하잖아. 널리, 사람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면 행복하게 어. 하는 사람이 채널. 행복해야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럼 그럼. 살기 위해서. 거봐, 내가 오기 전보다 내가 오니까 더 행복하잖아. 행복해. 아, 맞아, 맞아. 그렇지? 행복하다, 우리 아. 근데 이윤현 대표님, 네. 어, 우리 영신 누나처럼, 네. 그, 굽 좀 해요. 너무 작아 보여, 지금. 영신 누나 지금 굽을 너무 높은 걸 해가지고. 아, 나 굽 높은 거 뚫려. 언니 옆에 안 쓸 거야. 내가 진짜. 왜 이거 신었냐면 다리 운동 이거 하려고 날씨 나온 키 커 보이고 그냥 아니야 무게감 아유. 있는 굽을 한 거야 일부러 모래 주머니로 같이 다이어트 중인데 나는 너무 불리하잖아 지금 몇 킬로 빼긴 하셨어요? 아 제일 많이 뺐어 저 원래 여기 지금 허리 라인이 더 이렇게 푹 튀어나왔다가 좀 이렇게 빠진 거예요 밤에도 막 모래사장에서 운동하고 남편 바닥... 기다리면서도 운동하고 바닷가에서 아, 운동하고 맞아요 막 다리를 막 이렇게 이렇게 엄청 열심히 한다고 독한 성격이신가? 아니, 독한 성격이야 유아 뭐 맘먹으면 하는 성격 우린 그렇지 조용히 어. 해요 맘먹으면 해 남들 안 보이는 49.999 간다 하면은 가 살 빼는 거 남편분이 보시면서 뭐라 해도 돼요? 좋아하지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 날씬해졌다고 인정했어 얘 맨날 공방하고 아니, 뭐 아니 그리고 애들도 그거 보고 또 애들도 같이 하면 되겠다 그렇지 얼굴도 작아져 집에서 이거 TV 이거 50번 이거 50번 이렇게 막내 아들이랑 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TV 보면서 엄마가 변해야 애들도 변하거든 맞아 눈이 팽해졌네 그죠 날씬해져서 그래 날씬해져서 눈썹 그렸네? 안 그려도 되는데 저 이거 보고 정창영 작가님이 하셨잖아요. 했어. 이뻐. 야, 정창영 작가님은 미녀를 좋아해. 두 분을, 그죠? 정창영 작가님은 제가 한 좋아해. 거를 보시고 어머 눈썹 예쁘다 하시면서 아니, 예쁘더라고. 어디서 했냐고 해서 제가 윤영신 헤어센스에서 했습니다. 정창영 작가님 그랬어. 눈썹 했는데 잘 됐어. 어, 진짜? 따님 결혼할 때 자, 이제 유튜브 7분 찍었으니까요. 마무리. 네. 한마디씩 폴카TV에게. 또 100명 또 더 보내주실 거죠? 네 그럼요 대충 너무 대충 대답하시는데 네, 그럼요 구체적으로 트로트 좀 불러주세요 트로트? 트로트 아 저는 생각한 게 있는데 영신 언니랑 나랑 그 댄스 연습해가지고 짧 지코 댄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저희 신랑이 운동을 하더니 옛날 듀스춤 같은 걸 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자 대추나무 밭에서 같이 추자. 아, 너무 재밌겠다. 대추나무 대추나무 아래서 그런 거 괜찮다. 그지. 그래서 시골에서 밭에 해놓고 신랑은 모자이크 시켜주고 나는 이렇게 듀스 마지막 같이. 마지막 인사한다고 근데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야? 춤도 잘 추 심지어? 아니요 연습한다고. 얘 반지 이쁘지. 자 볼까 한 말씀 하세요. 응원의 말씀. 저를 너무너무 부족한 저를 사랑해주시고 홀카티비도 사랑해주시고 폰아저씨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저한테 주신 사랑을 많이 갚으면서 살 수 있는 윤영신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잘해, 그죠? 박수.